상한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2월달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2600선을 코스피가 회복을 했고요. 1월장을 짓눌렀던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 쪽에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저PBR 업종의 주도력이 이어진 가운데서 금융 쪽 그리고 완성차 업종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크게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코스닥에는 수급 공백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성장주들의 자금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수급 공백을 메우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와 게임주까지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월 들어서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또 기업의 밸류업 랠리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점들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으실 내 계좌 속 종목 이야기들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민 많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께 SOS를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금을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너무 좋은 흐름이죠. 사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보유하신 종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수급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 저 PBR 관련돼서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부분은 이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며칠 동안 약세를 보였었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지 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 초만 하더라도 저 PBR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PBR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 PBR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은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적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물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좀 나왔었던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 역시도 다음 주에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 추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월달보다 2월달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달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흐름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저희가 방송 중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를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 조금 더 긴밀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진영. 진영.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20원에 10%예요. 4,420원에 10%요. 아,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네, 혹시 이 진영이란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화학주더라고요. 화학주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요 김포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아스란 기업이라든지 이 진영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 거래 대금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영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탈하지 않았었던 저점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이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차트를 볼 때 전부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에서 이 캔들이 어떤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8월 달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가 터졌었던 가격대를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좀 표기를 해봤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5,4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보유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4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선 좀 챙기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기업이 아니라 지금 진영처럼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하단부, 주가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하단부를 이탈할 때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진영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중후반에, 그러니까 날짜로 보자면 1월 23일이죠. 1월 23일 이 자리입니다. 이 캔들을 이탈하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 3,800원이거든요. 현재 오늘 종가가 4,200원대이기 때문에 3,800원까지 밀리면 현재가 대비해서 한 9%, 8% 정도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종가가 안 좋긴 했지만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의 관점에서는 3,800원 이탈할 때 3,800원 이탈할 시에는 손절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 조금 상승 가능성이 그래도 우세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CIS, 아, 매수가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3,530원에 20%. 13,500원에 20%요. 530원에 20%. 아, 지금 2차 전지주들 너무 빠져가지고, 종모님, 요즘 어떻게 해볼까요? 아,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제가 네, 상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S라는 기업,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약 7천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고체라고 해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샀다고요.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전고체 쪽으로 가장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이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용화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관련주로서 이 CIS라는 기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분명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는 그래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 있지만 주가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저점대가 8,97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반등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쪽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전해액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전해액 관련주로서 뭐 엔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분리막 쪽에서도 시세가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땅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매가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관련주로서 이 CIS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세워놨었던 8,970원이고요. 하방으로 밀리지 않고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오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11,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 종가가 거의 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11,000원으로 잡아드리는 건 좀 타이트하고요. 11,600원까지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1,6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11,6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추세 자체가 바뀔 겁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11,6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이고요. SK,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만 500원에 네. 28%예요. 25만 500원에 28%요. 네. 아, 지금 고점에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시황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좀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가가 아직도 조금은 높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도 일단 SK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도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장 기조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묘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유를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기업을 앞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로 보유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것만큼 또 한 번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2월 달에 관련된 내용들이 법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2월 달에 그 내용이 나오면 저 PBR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텨내지 못하면 조금 길게 횡보 내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 기업을 뭐 단타로 매수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22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보유의 의견이에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16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SK라는 기업이 19만 6,800원으로 오늘 종가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16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긴 했지만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잡아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전 지금 당장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지금 여유 있게 보시면은 매수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1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8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금융주들 전문가님 시장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저 PBR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 보험, 은행, 증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자동차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PBR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아차가 0.7배 정도 되고요. 현대가 0.5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0.9배, 0.8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완성차들을 봤을 때 도요타가 1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도요타가 오늘 또 이제 리콜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명분으로 또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BNK 금융지주를 본다면 매수가가 높아요. 그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작년에도 뭐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저 PBR, 저 퍼도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상담드렸었던 부분과 거의 엇비슷해요. 지금 당장에 급하게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좀 더 낮다라고 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로 한 번 더 슈팅 나오긴 어렵다라고 보지만 지금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의 변동성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매물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매수가 부근이네요. 그죠? 일단 8,800원. 8,800원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네요. 그래서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8,800원까지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 7,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 일단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7,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정리까지 진단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클래시스. 클래시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2,500원에 30%입니다. 32,500원에 30%요. 네, 혹시 네네. 좀 오래 고생하셨을까요?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대형주는 규모가 크고 중소형주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이 중소형주들을 많이 매도해야지만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그 여파로 인해서 클래시스도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000원대였었던 기업이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약 300% 가까이가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출 자체라든지 영업이익에서 숫자가 잘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해서 저점 가격이 얼마냐면 28,900원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가격은 변동성 나오면서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2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너무 아쉽지만 이거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28,0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이제 제 생각보다는 주가가 잘 올라와서 주가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3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꺾이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와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거기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도 절반, 위로도 절반 말씀드렸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30%의 비중을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가격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매수하신 금액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탈 시엔 절반 정리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예, 에버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더존 비즈온이고요. 더존 비즈온,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원에 30%요. 오, 3,500원에 30%요? 와우,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 저기 올해 그 반도체하고 AI 쪽이 조금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종목을 찾아보다가 네.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관하고 네. 연기금 쪽에. 네, 아주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예예. 네, 지금 뭐 매수도 너무 잘하셨고요. 비중도 과감하게 실으셨는데 일단 한 예. 60% 50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절반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챙기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30%에서 10% 챙기면 20%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아쉽더라도 10%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존비즈온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제가 판단했을 때 확률로 따져봤을 때 80% 이상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는 수익이 났을 때 그래도 조금씩은 챙기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다음 주에 조정을 받으면 수익분을 좀 뱉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만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작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가 53,000원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작년 고점인 53,800원으로 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정도는 챙기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좀 내가 여기서 좀 매도를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매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넘어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4만 7천 원, 4만 8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 5만 원 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10% 정도는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작년 고점인 53,800원. 여기를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더존 비지온이 다음 주에 10% 줄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4만 3천 원을 이탈하면 그때 저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량.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일단은 3분의 1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1,300원. 28만 1,3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 13%요? 13%. 아, 예, 예.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자동차 쪽 이제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자동차 쪽 괜찮죠. 우리 앵커님도 전문가가 다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좋죠. 자동차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와는 괴리가 좀 있지만 보유의 의견을 드릴게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2만 원대에서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입니다. 22만 원대까지, 네, 22만 원대까지 주가가, 네, 맞습니다. 지금 13%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20% 정도까지는 채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중을 한 20%까지 채우시면 평단가도 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유하시기에 조금 부담이 덜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워놓으시고 그 이후에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하고 나서도 2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 전환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엔 2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 현대모비스의 추세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자동차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더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손절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응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주가가 21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더 PBR 관련주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상담은요, 다날입니다. 다날, 4,43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다날,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휩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가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움직였죠. 사실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다날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근래 들어선 이 STO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엮여 있는 뉴스들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문의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홀딩입니다.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4,800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4,100원대인데 4,8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20%는 안 되지만 15% 넘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3,6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600원 이탈하게 되면 시장에서 아마 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PG 쪽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또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타임특가 종목으로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튜브로도 실시간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은 태양님께서 아주 수준 높으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전략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질문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화면 아래쪽에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질문도 많이 남겨보시고 그리고 또 고수라인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수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라인으로 노하우를 또 모아서 만들어주신 라인입니다. 또 이걸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 라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잡아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 리뷰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1월 달이 끝났고 2월 달이 시작하길래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한가가 4회가 나왔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26일, 나무가도 26일 날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1월 8일, 그리고 아가반 컴퍼니는 1월 3일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최대 상승률이에요. 좀 치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 상승률 158%, 13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반 컴퍼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최근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나왔고 그 종목들은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7% 정도가 올라왔고요. 트루엔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고수라인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공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가 빠진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 날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뺀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해서는 쭉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지난 19일 날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
YC캠이라는 기업이 28%가 올라갔고요. 나무가라는 기업은 55%, JI테크는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우리 방송을 시청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 종목이 특가 종목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JI테크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표기된 기업들이 20% 넘게 올라간 기업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기업은 10%대 상승이 나온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된 기업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고수라인이 뭐냐라고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 화면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빨간색 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들어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마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 시세를 전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1월 19일 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한 달이 채 안 됐죠. 56%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I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습니다라고 한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JI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프리커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종목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21% 올라왔고요. 이때 당시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히든 종목은 방송 말미에 제가 한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팜소리 같은 경우도 당시에 홍해 쪽에서 문제가 좀 있으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틀 후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게 많이 떴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펌스토리라는 기업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드렸다 그랬죠? 빨간 선 위에, 고수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시간 후에 상한가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다라면 좋은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1월 5일 날 소개했던 종목들, 그리고 1월 8일 날 소개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JI테크 여기도 있죠. 33% 올라왔고요. RFHIC라는 기업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화면 좀 크게 키워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전부 다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RFHIC, 최근에 이제 통신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뭐 KMW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5G나 6G 관련주들이 부각되기 이전에 고수라인에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선취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JI테크라는 기업, 그리고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지만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부분이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후에 20%가량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노란색은 10% 넘게 올라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연두색은 더 많이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고수라인에서는 12월 18일 날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기업이고요. 밑에 보시면 제노포커스라든지 여기도 있네요. JI테크. 이렇게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수익이 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뉴프렉스라는 기업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고수라인을 만들 때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 눌림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 안 좋을 때는 이 고수라인도 조금씩 틀렸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수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ENG, 뭐 스튜디오 미르 밑에 있는 종목군들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돌려보셔도 좋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50%가 넘게 올라왔는데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된 기업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 뭐 한글과 컴퓨터 보시면서, 꿈비 보시면서, 아가방 컴퍼니 보시면서 나 저 종목 좀 생소한데 라고 하신다면 제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제가 여기서 처음 소개드렸습니다. 저기서 처음 소개드렸고요. 그 이유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한글과 컴퓨터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58%가 올라갔어요. AI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면 네 종목 정도, 적게 가지고 오는 날에는 두 종목만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있었고 아가방 컴퍼니가 있었고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으로 제가 포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점 자체가 틀리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과 11월 21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이에요. 11월 20일에는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21일에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뉴프렉스 137%,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칩셋 미디어 81%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 선익 시스템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죠. 보시다시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한 달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이런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위기가 살짝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2월달, 3월달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도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앵커님의 안내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월 시장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수라인 위에서 포착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상한가가 무려 4회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상당한 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을 또 잘 보여주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점일까요? 네, 네.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갑니다.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죠. 제가 요거 좀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넘겨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추세를 타요. 하락 추세도 있죠. 근데 하락 추세에도 분명히 상승하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승할 때 매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실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수익이 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매수를 고점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에 포착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
올라간다. 그래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특가 종목 진행을 해볼 텐데 10월 31일과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역시나 누락됨 없이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연두색 기업은 20% 넘게 올라온 기업들이에요. 동국제약 9%에 걸려 있는데 이 기업 빼고 전부 다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특가 종목이나 히든 종목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시세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거 앞서서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시세 연속성, 제가 이 테크윈 같은 기업도 과거에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죠.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고수라인 설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이제 특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특가 종목. 특가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기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점대에서 이제 고수라인과 사선으로 만난 상황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테마주처럼 움직이진 않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우량주를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현대 인프라코어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훈풍이 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으로서 모트렉스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이 빨간색 라인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그리고 모트렉스 두 종목을 제가 오늘은 특가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앵커님 안내 한번 듣고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가 종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활발한 소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지금 QR코드와 문자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도 공개되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특가 종목인데 라운시큐어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 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 쪽에 대한 니즈, 보안이 굉장히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가 어제 살짝 이탈한 모습 나왔지만 다시 돌려놨죠. 아마 시세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라운시큐어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그동안 히든 종목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안 좋았었던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지껏 소개드렸던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고수라인 상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쪽에서 원전을 1기만 만든다 그랬었는데 4기까지 늘린다라고 해요. 이게 시장 가치로 약 3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업의 내용과 그리고 가격 전략 전체적으로 안내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원전 관련주라고 합니다. 고수라인 상당부에 있는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